안녕하십니까?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목과 숨 그리고 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완전 맞춤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보통 우리가 8시간을 자라, 7시간 반을 자라 하는 게 바로 이 수면의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. 수면 주기를 보통 평균 90분이기 때문에 5 주기를 마치고 나면 약 7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. 그래서 8시간 자라고 하는데, 자, 4주기만 해도 6시간이죠. 6시간 정도를 하면, 자, 깊은 수면 있죠? 그 다음에 렘 수면 있죠? 이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중요한데, 이거를 균형 있게 하게 되고, 이쪽 5주기는 좀 보너스 개념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 6시간은 자라. 하지만 누구나 90분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령 100분 주기라고 하면 4주기를 하려면은 6시간이 아니고 한 6시간 반, 7시간을 자야 되겠고, 90분이 아니고 60분 주기다 나는. 그러면은 4주기 돌리면 4시간이면 돼요. 근데 이 수면의 주기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자, 알람도 안 울리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는, 그리고 컨디션이 좋다, 낮에도 안 졸린다, 그렇다면 그 시간이 나의 주기가 되겠죠. 그래서 평균 90분, 평균 7시간 반, 요거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수면 주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깊은 수면일 때 몸이 회복되고 뇌가 해독되는 시간이고요. 이 학습하는, 뇌가 학습하는 시간은 이 렘수면이죠. 렘수면에서 이루어집니다. 자, 요거는 뭐냐면요, 어떤 분의 수면 검사 그래프입니다. 자, 보면 이 W는 wake, 깨운 겁니다. 계속 깨죠. 수십 번을 깼습니다. 그리고 깊은 수면, N3 이하로 떨어지는 게 깊은 수면인데, 깊은 수면이 꼴랑 한 30분도 안 되죠. 렘수면은 좀 있었습니다. 계속 깼기 때문에 깊은 수면도 거의 없고 렘수면만 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. 자, 이게 뭐냐면은 산소포화도입니다. 산소포화도가 90% 이상이 있지만 중간중간 많이 떨어져 있죠. 이분은 90% 이하로는 떨어진 게 없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있죠. 그때마다 잠이 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수면의 자세, 이거는 등을 대고 누웠을 때 라이트, 레프트, 예, 옆으로 잤을 때, 바로 누웠을 때, 또 왼쪽으로 누웠을 때, 이처럼 수면의 자세에 따라서도 뭔가 조금씩 다르죠.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하이퍼푼이라고 하는 저호흡입니다. 저호흡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었죠. 저호흡이 나타날 때 깹니다. 수면이 깊은 수면을 못 들어가고 계속 깹니다. 렘수면 때도 깹니다. 그래서 자꾸 이게 조각조각이 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바로 누웠을 때 더 많이 나타나고 옆으로 놓으면 좀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진단 결과는 뭐냐면은 AHI 7.2, 시간당 7번 정도가 호흡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뭘 해도 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보통 수면 검사를 받는 이유가 치료를 할 때 내가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데 양압기나 수술에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, 이 정도 단계에서는 7이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85%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, 이분은 많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뭐 이 정도의 양압기를 쓰기도 그렇고 수술을 해도 별 효과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거든요. 이런 분들은 호흡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. 스테이지 3, 4
REM4라고 하는 깊은 수면이 대략 25% 남짓. 그래서 이 깊은 수면과 REM 수면이 진짜 수면인데 이게 거의 반입니다. 그리고 얕은 수면은 이제 선잠이니까 비몽사몽 막 잠들 때 나타나는 거. 그리고 중간에 깼다가 잠들기 직전에 이제 얕은 잠. 보통 잠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지 2인데 이것도 이게 합쳐서 한 반 정도. 아까 봤다시피 이분은 보면 깊은 수면이 거의 10%도 안 되겠죠. 5%나. 많이 부족하죠. 그러면 수면, 깊은 수면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죠. 그런데 아까처럼 가벼운 뭐 경증이라고 하는 분의 상태도 이런데 심한 무흡증 환자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을 보면 숨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칸 하나가 30초니까 1분 30초 동안 숨을 안 쉽니다. 그랬더니 산소 부하가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74%까지 떨어집니다.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잠게 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.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입니다. 뇌가 계속 깹니다. 자,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내 코골이의 소리에 내가 놀래서 깼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. 어떤 경우냐면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. 그때 뇌가 각성을 합니다. 깨고 숨을 들이쉴 때 막 이런 심각한 코골이 소리가 나죠. 그때 각성이 되면서 내 코골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 코골이 소리에 그 놀래서 깼다라는 건 아, 앞에 무호흡이 있었구나. 내가 산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빠졌었구나.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면서 수면 무호흡증 뿐만이 아니고 수면 중에 호흡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코골이인 거죠. 근데 사람들은 코골 소리에 관심을 갖지만 코골이는 그냥 어떤 현상이고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숨이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수면이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아주 많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수면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또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세포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짐으로써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. 중요한 거는 바로 숨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.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내 숨소리를 알 수 있고 뒤척이는지 뭐 이를 가는지 잠꼬대를 하는 그거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 몸의 구조를 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제가 30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 아니고 직접 오셔서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시죠. 이상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